안녕하세요. 오늘의 신상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신상은 우리 찰랑 학다리 슬랙스에 편안하게 기본으로 입으실 수 있는 라운드넥 니트랑 V넥 니트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. 전체적인 뭐 디자인이나 핏 동일한데 넥라인만 라운드랑 V넥이기 때문에 그것만 유념하셔서 구입해 주시면 저처럼 요런 슬랙스에도 편안하게 잘 입으시고 뭐 스커트 어디에나 그냥 무난하게 기본으로 입기 좋으면서 체형 커버 예쁘게 되고 따로 뭐 뱃살이나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는 정말 편안한 니트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걸로 추천드리면서 요 오트밀 컬러랑 카키 브라운 컬러랑 너무 오묘하게 예쁘게 컬러 매치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메인으로 한번 찍어보고요. 이렇게 입으시고 이제 뭐 야상이나 뭐 트렌치 같은 거 입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날씨에는 단품으로 이렇게 입어주셔도 깔끔할 걸로 추천을 드려보면서 살짝 당겨볼게요. 살짝 당기면 이런 느낌으로 제가 통통 66이잖아요. 어깨 단면이 한 43 정도 되고 길이가 그리고 가슴 단면 가장 넓은 둘레가 단면 말고 둘레가 95 정도 돼요. 그래서 통통 66인데 전체적으로 어깨나 이렇게 어깨가 넓기 때문에 좀 큼직한 체형인데도 불구하고 심플하게 떨어지는 이런 핏이 너무 괜찮아서 추천드리고요. 따로 뭐 어디 군더더기 없이 실루엣이 전체적으로 깔끔해서 등 뒤쪽도 뭐 이렇게 자국 없이 아주 편안하고 깔끔하게 연출돼서 주아님들 뭐 데일리 룩, 출근 룩으로도 너무 괜찮을 거예요. 소재는 우리 좋아하는 비스코스사 혼방이기 때문에 캐시미어밖에 못 입는다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오히려 더 부드러워서 괜찮게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함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입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쫀쫀하면서 텐션감도 있고 또 느슨하기도 해서 요 소재 우리가 정말 많이 잘 입고 또 편하게 애용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요 소재로 기본을 준비해봤고요. 요거 어깨가 살짝 이렇게 드랍된 그런 디자인인데 거의 나그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나그랑 핏에 이렇게 제가 항상 이런 나그랑 핏은 여기가 많이 티나는 걸 잘 안 권해드려요. 입었을 때 여기가 딱 일자 라인으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확인해보고 올려드리니까 나그랑 핏인데 이렇게 라인이 딱 잡혀서 예쁘게 떨어지고 또 마음에 든 거는 기장. 제가 키 165잖아요. 키 165였을 때 Y존 충분히 가리고 뒤쪽은 힙 라인 충분히 가려요. 트임이 있으면서 뒤쪽이 살짝 더 길거든요. 너무 막 언발하게 길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긴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Y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찔러 넣어주셔서 이렇게 뭐 짧게 연출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편안하게 지금 제가 점심 먹고 촬영하는데 점심 먹고 편안하게 좀 입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있어주셔도 기장이 딱 예쁜 기장이기 때문에 비율상 너무 깔끔하고 괜찮게 보이는 걸로 추천을 드려볼게요. 컬러가 되게 많아요. 제가 입은 오트밀 더 자세한 거는 상세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. 오트밀 그리고 요거 카멜 그리고 브라운 요 핑크색 되게 예뻐요. 이렇게 카키 브라운이랑 입으면 되게 예쁜 컬러랍니다. 그리고 그레이 블랙 이렇게 다 기본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컬러로 초이스 하셔서 요것도 갈버저 학다리 슬랙스 많이 구입하셨잖아요. 같이 입어주시면 좋고 그냥 우리 날씬해 보이는 뭐 면 스커트 있잖아 착착 시리즈 아니면 뭐 아름다운 라이 스커트 등등 그냥 다 베이직하게 잘 어울릴 거예요. 기본이라서. 그리고 V넥은 다 똑같아요. 바디라인 다 똑같고 앞뒤 약간 언발한 요런 느낌 다 똑같고 컬러도 다 동일한데 V넥 요렇게 라운드랑 V넥 두 가지 진행하고 제가 라운드 V넥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좋아하는 넥라인에 좋아하시는 컬러로 구입해주시면 편안하게 잘 입으실 것 같아요. 다시 전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다시 전체 샷 보시면 요런 느낌 깔끔하게 요렇게 살짝 저는 요런 거 넣을 때 한쪽으로만 넣어줘요. 그러면 조금 많이 커버되면서 깔끔하고 길어 보이게 연출하실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요렇게 빼서 그냥 베이직하게 요렇게 입어주셔도 너무 괜찮을 니트로 추천드려요.